안녕하세요 여러분, 핸드볼 TV 비타 미니 강민입니다. 2018-2019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남자 무어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그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불리는 만큼 오늘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. 과연 우승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끝까지 비타 미니와 함께해주세요. 네 여러분, 2차전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. 치콜이 빠질 수가 없죠. 그래서 오늘은 치콜과 같이 제가 제 나름대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초반부터 진짜 거친 몸싸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. 치콜 보면서 이렇게 치킨 먹는 거 너무 짱인 것 같아요. 방금 전에 치콜을 이렇게 공중에서 한 세 번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지금 이현진 선수 워낙 핸드볼을 진행이 엄청 빨라가지고 잠시 한눈 팔면 전반 20분이 지나고 있는데 스태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해설을 도와주고 있으면 정말 안 좋아할 수 없죠. 지금 말도 안 되는 골이 지금 나왔는데요. 최공력의 선수들이 최공력이 진짜 엄청나요. 공중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아. 선수들 많이 지칠 것 같은데 지친 내색 하나 없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입니다. 조태훈 선수가 또 무슨가 득점을 하네요. 이것도 재밌는데 오늘이 마지막 경기라니. 계속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. 선수들 직관을 하면 안 보여요. 얼마나 빠른지. 후반전 26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. 두산 27대 SK 22로 5점 차. 이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